지금 치킨이 안 땡겨.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떤 음식이 안 땡길 때 영어로 간단하게 I'm not in the mood for 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치킨이 안 땡기면 I'm not in the mood for chicken. 아이스크림이 안 땡길 때 I'm not in the mood for ice cream. 스테이크가 안 땡기면 I'm not in the mood for steak. 근데 반면에 어떤 음식이 땡기면 간단하게 I'm in the mood for 샬라샬라샬라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매운 음식을 땡길 때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picy. 탄 음식을 땡길 때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튀김 땡기면 I'm in the mood for 튀김. 아니면 미국 사람들은 보통 tempura 라고 해요. I'm in the mood for tempura. 자, 그리고 어떤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그 음식 is not my thing 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김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Kimchi is not really my thing.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Ice cream is not really my thing. 근데 어떤 음식을 너무 좋아하지 않아. 싫어해. 어떤 음식을 싫어하면 I can't stand 그 음식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I can't stand spicy food. 매운 음식을 싫어해. 본데기를 싫어해. I can't stand 본데기.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으면 너무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하면 I can't stand ice cream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복습 해봅시다. 첫 번째 표현은 I'm not in the mood for 어떤 음식. 그 음식이 안 땡겨. 자, 그리고 I'm in the mood for 샬라샬라샬라 샬라샬라샬라 땡겨. 그리고 샬라샬라샬라 is not my thing.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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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I can't stand 샬라샬라샬라 그것을 싫어해. 그 음식을 싫어해. 자, 다음에 뵐까요? 다음에 봅시다. 오케이. Bye. See you later.